네, 안녕하세요. 리비리입니다. 네, 브레트 오브 라이트 2. 지난번에 스켈레톤, 위더 스켈레톤을 잡겠다고 했었는데, 어이씨, 자식. 위더 스켈레톤을 만나러 갑시다. 어디 있을까? 일단 저것들부터 좀다 잡읍시다. 시끄러워 죽겠네. 어? 방금 눈앞에 있었었는데, 디스폰했어. 이럴 수도 있겠구만. 일단은 바로 찾았어요. 유적지를. 일단 시끄러우니까 좀 죽여버리고 저거 좀 뛰어갈까? 나 몬터 스포너를 가지고 있나? 없네. 그러면은 코어. 오케이. 드라코닉 코어를 하나 꺼내줍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우클릭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짜란 하고 스테빌라이징 몹스 버너가 나옵니다. 오케이, 배웠다. 잠시만, 어디 가니? 나의 목표는 위더 스켈레톤이다. 내가 지금 이거 풀가빠 입고 있으니까 화염 저항이에요. 디그 상태가 최대치로 올라가 있는데. 로우 카본. 뭐 그렇게 귀중한 건 아니지만 옛날 지난번 시즌 1때 저걸 굉장히 제가 귀하게 다뤘었기 때문에 그냥 기념비적으로 그냥 하나 주워들었어요. 여기서 구하는 이 아이템들은 다 이렇게 뜯어서 가져가야지. 위더 스켈레톤을 찾아야 합니다. 한 마리만 잡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복사해서 쓰면 되니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정작 그 하나가 안 보이네요. 밥좀 먹으면서 다이아?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었구나. 나이스, 그 득템. 위더 스켈레톤이 없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었는데, 위더 스켈레톤 리스폰 시키는 방법. 싱글에서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바로 평화로움을 한번 걸었다가 다시 난이도가 원래대로 돌려요. 그럼 몬스터가 다시 이제 리스폰하면서 다시 생겨야 할 애들이 다시 생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진짜 운이 두렵게 없는 거죠. 잠시만요. 오케이. 아니, 브금이 자동 재생이 무한정 돌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똑같은 이 브금이 계속 나올 뻔했어. 위더 스켈레톤이 안 보여. 야, 임마. 난이도를 어려움으로 바꿔볼까? 아, 어려움이고 뭐 그런 건 지금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위더가 스폰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위더야 아니 위더 스켈레톤아 어딨니 아이씨 여기 왜인지 모르겠지만 위더 스켈레톤이 스폰을 안 해요 좀더 멀리 가봅시다 나집 좌표 찍어놨지 여기가 아까 그 건물의 일부지? 나 혹시 얘한 번이라도 잡아봤었니? 아니, 안 잡았었네.
나 지난번에 엔더 드래곤을 한번 잡았었던 것 같은데? 나 가서 드래곤만 잡고 온 건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온 김에 이거 좀 닫아다가. 뭐야, 얘네들은 EMC가 없네. 위더 스켈레톤. 아니, 왜 이렇게 없어? 야, 이번 편 위더 스켈레톤 찾다 끝나겠네, 이거. 가뜩이나 무편집이라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쓸데없는 구간에 넘기지도 못하는 게 이거. 얼른 나왔으면 좋겠구만. 빠른 진행을 원한단 말입니다, 저는. 위더 스테이는 좀 보인다. 잠시만. 여기다. 드디어. 드디어 먹었다. 와, 진짜. 힘든 나날이었다. 잠시만.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거 재료가 지금 다 되나? 이것만 있으면 되지. 나머지는 나다 가지고 있잖아. 그치. 오케이. 그럼 돌아갑시다. 일단 돌아가기 전에 여기 좌표 하나만 찍고 갈게요. 네더. 오케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지금 잡템들 상자 안에다가 다 짱을 받고. 위로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은 위더 프래그먼트 거기에 슈퍼리늄 인갓의 네더의 별 블록도 필요하냐? 아마 이게 아닌데 블록 필요하고 슈퍼리늄 파란스의 슈퍼리늄 인갓 파란스의 인갓 네더의 별. 네더의 별 위에 놓고, 아, 그럴 필요 없이. 어? 슈퓨리움 블록? 이거 블록 아니야? 아, 슈퓨리움 아이언 블록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됐다. 울티메이트 파런스. 이게 부셔버리고 이제 이걸 담아줘요. 아니 잠시만 담기 전에 저장 한 번만 하고. 오, 얘 EMC 겁나 큰 거 봐. 얼마짜리야 이게? 딱 쓰기에는 조금 EMC가 너무 커서 좀 슬픈데? 너무 크잖아 이거. 자, 아무튼 퀘스트를 깼습니다. 드디어. 아, 스켈레톤 참. 어차피 합치지. 아, 제주 끝에도 퀘스트를 깼는데 내가 지난번에 안 받았구나. 쓰레기.
화염 저항은 지금 드라코닉 갑옷을 입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정말 쓰잘데기 없는 물력이죠. 아, 이쪽도 퀘스트를 깼는데 여기 이거 꽤 옛날에 깼던 것 같은데 이거 이 정도 내용만 보리면. 여기도 엄청 많이 깼네. 아, 내가 그냥 퀘스트를 쭉 깨고 나서 보상을 안 받았구나. 이번 편은 좀 보상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설마 여기서 또 저기 나오겠어? 저 칼이? 이쪽도 다 깼네. 프로젝트 오존 프로젝트 이쪽 여기 좀 진행 좀 하자. 저기 그나마 저쪽이 그나마 만만하니까. 아 이건 예전이었으면 좋아했을 만한 아이템들이 잔뜩 나오는데 지금은 영 시원찮네. 어? 베이컨이잖아? 에픽 베이컨. 에픽 베이컨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예전에 여기서 음식으로 제일 많이 써먹던 것 중 하나죠. 왜냐면 엄청나게 허기가 잘 차요. 그런 거로 바로 체인지. 천행각이 또 나왔네. 천행각이 은근히 잘 나온다니까? 딱히 천행각을 만들 필요가 없어. 잘 나와. 저 캐롯이다. 광물 당근. 제가 예전에 프로젝트 오존 3 때 진행을 했었죠. 안 겹쳤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키미스트 백을 해봅시다. 백이 아마 이거밖에 없을걸? 다이아몬드와 석탄. 그 다음에 레드스톤. 철인가? 그 다음에 조약돌. 폭탄. 숯? 이미 숯이 목탄 이름 맞는데? 내가 아직 한 번도 안 했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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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조합법이 두 종류가 있어. 철계랑 상자랑 돌. 뭐가 필요할지 모르겠다. 다 하고. 안에 다이아였나? 오케이. 그냥 구운 돌이 사용이 되네요. 그 다음 양털. 그래서 깼고 이쪽도 깼고 참 화염저항. 저 화염저항 포션이 겹치지도 않아가지고 불편해. 에너지 컨덴서. 아,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